안녕하세요, 연애입니다. 제가 이번에 FW 뉴 시즌 제품들을 여러 가지를 좀 구매를 했는데, 아무래도 다 이제 예약 배송이다 보니까 좀 배송이 늦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전까지만 받아본 제품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한 2, 3주 뒤에 또한번새 제품들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다양하게 가을, 겨울 동안 같이 돌려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로 한번 가득가득 채워와 봤어요. 가을 겨울에 자켓 코디 되게 많이 찾으시잖아요. 요첫 번째 자켓은 더베를린 제품입니다. 요거는 자체 제작 상품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단추가 싱글 버튼이 아니라 더블 버튼으로 조금 아래쪽에 되어 있고요. 핏은 약간 오버핏, 박시현 핏이기는 한데 어깨뽕이 너무 크다거나 과하게 부해 보이지 않는 핏이어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사실 컬러도 되게 고민이 되긴 했는데 제가 이번 가을에는 좀 베이지한 컬러감의 제품들을 여러 이렇게 구매를 해놔서 이번에는 좀 블랙 컬러로 골라봤어요. 디자인 자체는 베이직하게 나왔는데 버튼이 더블 버튼으로 이렇게 조금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단추 자체가 조금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이런 디자인의 자켓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베이지 컬러도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아우터는 이번에 패브릭 컬러즈에서 FW 뉴 시즌으로 나온 자켓인데요. 디자인이 숏트렌치, 숏야상이어서 이런 거 약간 봇에 찾아보면은 비슷한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되게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렇게 딱 완전 비슷한, 똑같은 핏감은 좀잘안 나왔고 좀 괜찮다 싶으면 가격대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아른아른 거리길래 또 색감이, 이런 색감이 너무 가지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만족 합니다. 약간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에 코디를 해도 괜찮고 진짜 가벼운 외출에도 하나 이렇게 휘뚜루 마뚜루 들고 다니면 되게 편하잖아요. 너무 크롭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약간 하프 기장도 아니고 딱그 적당한 기장선에서 캐주얼하게 입기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컬러감 되게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되게 잘 빠진 카키 베이지? 뭐랄까 약간 카키 그레이? 베이지? 이런 색깔이 좀 섞여 있어요. 작년 가을에도 숏트렌치를 꼭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보자마자 이거는 구매를 꼭 해야겠더라고요. 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스커트도 잘 어울리고 원피스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세 번째 아우터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UIJ 가디건입니다. 이거 제가 진짜 고르고 고르고 되게 열심히 고른 아이템인데요. 부해 보이지 않는 핏감, 너무 따갑지 않아야 되는 소재고, 이제 가디건 같은 경우는 정말 한철이기 때문에, 아우터 안에 입었을 때 너무 부해 보이지 않는 핏감도 나와야 되고, 너무 롱한 기장은 싫었고요. 완전 크롭도 싫었어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재질감이 좀 세련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찾아본 아이템인데 이렇게 반팔 이너랑 매치를 했는데도 부해 보이는 핏감이 안 나와요. 대신에 맨살에 입었을 때 완전 부들부들한 것까진 아닌데 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따갑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원사가 되게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핏감이 내려오는 게 정말 유연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라인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고 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크게 트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지랑 매치했을 때또 옆에서 보이는 포인트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정말 컬러감도 그렇고 제가 진짜 열심히 찾았거든요. 그만큼 만족도가 최상이라서 여러분들도 입어보시면은 뭐잘 샀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위시리스트로 신은 스웨트 셔츠 고민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약간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찾고 있었는데 던트 제품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신은도 고민을 하다가 마조네가 눈에 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마조네가 또 이제 판매하는 플랫폼마다 약간 컬러감이 다르게 나오는데 이 컬러감이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따뜻하면서 포근포근한 컬러감이 사실 제 얼굴에 좀더잘 받기도 하고 가을 겨울에 입었을 때 되게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상아색 바탕에다가 이렇게 민트색 로고 포인트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입어봤을 때 핏이 그냥 딱 예쁘게 좀 잡힌다는 느낌이 들어요. 딱 각이 잘 잡히는 핏? 그래서 그냥 모델이 입었을 때 나오는 핏이 제 몸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되게 편한 옷보다는 항상 조금 꾸미는 걸 즐기는 스타일인데 또 맨날 그런 옷만 사다 보니까 되게 가볍게 나갈 때 입을 만한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매한 스웨트 셔츠인데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요 루그너 블라우스. 이건 제가 봄부터 좀 고민을 했던 제품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되게 비슷한 제품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매를 했습니다. 또 막상 입어보니까 생각만큼의 핏은 아니었던 게 아쉽긴 한데 이렇게 떨어지는 타이가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타이가 내려오면은 엄청 프릴이 많이 달려있고 되게 페미닌한 스타일인데 얘는 미니멀한 블라우스에다가 타이가 딱 하나 내려오니까 그 자체로 좀 소소한 포인트를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디자인이 디자인이다 보니까 스커트랑 조금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커트는 긴 기장보다는 좀 짧은 기장의 스커트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이쁜데 약간 이런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타이 내놓고 가디건이랑 같이 매치를 해도 되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대신 좀 오버핏의 가디건. 그리고 라티젠의 이 티셔츠 딱 봤을 때는 엄청 핏하거나 또 너무 힙하면 어떡하지 하고 좀 걱정을 했던 제품인데 막상 입어보니까 살짝 여유감도 느껴지는 티셔츠더라고요. 그리고 컬러 배색이 진짜 요즘 딱 이 계절에 입었을 때 되게 예쁜 배색인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입어봤을 때 핏감이 되게 잘 떨어져가지고 의외로 데일리로 좀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친구더라고요. 자켓 안에다가 이너로 입어도 될 것 같고 조금 시원한 초가을에는 단독으로 바지랑 같이 코디를 해도 되게 베이직하고 데일리한데 약간의 또 그런 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제주도 데일리룩에서도 보여드렸던 이 파이버 어클랑 니트 베스트 이거 진짜 활용도가 정말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되게 잘 입고 있는 제품인데요. 기장이 긴 셔츠 원피스 위에다가 코디를 해서 입어도 예쁘고 제가 지난번에 입었던 것처럼 블라우스랑 코디를 해도 예쁘고요. 또 아니면은 완전 기본 베이직 티셔츠 위에다가 살짝 걸쳐줘도 그 자체로 좀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이어서 저는 정말 구매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풀어서 내리는 게 좀 포인트이긴 한데 바지랑 매치했을 때 뒤로 살짝 묶어서 코디를 해보니까 이게 허리 부분을 좀 잘 잡아주기 때문에 핏이 조금 더 예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좀 흔히 알고 있던 니트 비스티에랑은 다른 느낌인데 저는 오히려 활용도가 되게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매치한 이 베를린 스커트 제가 요즘 이렇게 또 스트라이프 스커트에 살짝 꽂혀있는데 이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기장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길었으면은 좀 진짜 오피스적이었을 것 같고 또 너무 짧으면 엄청 힙한 느낌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장감이 딱 이 무릎에서 딱 멈추다 보니까 정말 어디에 매치를 해도 되게 미니멀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었고 자켓이랑 이렇게 같이 입으니까 정말 세련된 미니멀룩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 입고 있는 스커트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뉴에트에서 구매한 이 바지 이거는 색감이랑 핏감이 그냥 딱 봐도 아 저건 안 예쁠 수가 없겠다 하고 구매를 했는데요. 일단 색감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흑데님이 아니라 물이 살짝 빠진 느낌이 나서 되게 빈티지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색감이고요. 핏감 같은 경우에는 베기핏이 살짝 느껴지는 일자 팬츠이기 때문에 하체 살 커버가 되게 잘 돼요. 발목 위를 살짝 덮는 듯한 기장이기 때문에 뭐 키장녀 분들도 부담 없이 입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옐로우 컬러의 스티치도 정말 마음에 들고 살짝 물이 빠진 듯한 느낌의 흑청색이어가지고 가을 겨울 동안 정말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드메콜의 코코아 컬러 팬츠 이거는 제가 이미지 보고 이렇게까지 따뜻한 소재인지 몰랐어요. 보면은 되게 얇거든요, 바지 자체는. 근데 소재감이 까보니까 아주 살짝 연하게 기모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정말 잘 입을 것 같고 색감 자체가 딱 빈티지한 코코아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초봄까지도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컬러감이라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핏감이 되게 여유있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조금 더 넓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기랑 일자 느낌이 겹쳐있는데 얘가 조금 더 배기가 느낌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엉덩이부터 허벅지 부분이 되게 여유가 있는 핏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 하체살 커버하는 거를 워낙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핏 되게 선호하는데 엄청 슬림한 체형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많이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더 추워지는 계절에 블랙 코트랑 같이 매치를 하면 되게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자라 데님 셔츠. 제가 이거는 사실 한 지난달쯤에 구매를 해놓고 까먹고 있던 제품인데 옷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마존의 티랑 너무 매치가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로는 조금 더 푸른기가 더 많이 담기는 것 같아요. 실물이 조금 더 예쁜 컬러고요. 사이즈가 좀 핏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 청량한 블루 컬러가 아니라서 가을에 니트랑 같이 매치를 해도 꾸준히 잘 입을 수 있는 셔츠인 것 같아요. 요즘 또 잘 들고 있는 이 코이무이 가방. 이거 진짜 수납력 완전 칭찬합니다. 저처럼 평소에 물건 되게 많이 들고 다니면서도 미니 사이즈의 가방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추천을 드리는 가방인데 크기감이 딱 적당하게 나왔어요.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그리고 안에 포켓까지 해서 수납력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요. 지갑, 카메라, 그리고 파우치, 핸드폰, 에어팟 이렇게 다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사이즈다 보니까 요즘 좀 데일리로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제품인 것 같고 이 가죽의 구김이 보이는 게 조금 더 빈티지해서 훨씬 더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더 추워지는 겨울쯤에 코트랑 같이 매치를 하면은 훨씬 더 디자인이 잘 살 것 같은 가방이에요. 또 가을, 겨울 오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또 어두운 컬러의 가방에 눈길이 조금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번에 구매한 FW 제품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직 소개 못 드린 제품들도 있는데 이거는 또 다음 영상 같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속에도 여러분들의 취향이 있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